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보디빌딩 훈련 중 몇몇 운동들은 일부러 이 안전한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운동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설명하는 영상에서 항상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구독자분들 중에 도대체 에너지를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 보디빌딩 측면으로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단지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낀다라고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에너지는 사실 제가 물리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저도 사실 물리를 공부 안한지꽤 돼서 약간 개념이 헷갈리는데,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스쿼트 100kg를 들면 그 100kg가 움직인 만큼 제가 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말하는 에너지는 어떤 무게를 들때 드는 에너지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것,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웨이트 운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것은 똑같은 무게를 들매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볍게 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이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내가 이 물통을 들때 이렇게 가까이 들면 물통이 가볍게 느껴지지만, 이 물통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멀리 들고 있으면 물통이 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게라고 할지라도 이 물건을 가볍게 드는 방법이 있고 무겁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주 간단하지만 조금만 변화를 주면 어떤 물건을 되게 가볍게 드는 방법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몸의 에너지가 조금 덜 사용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덜 쓴다라는 표현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동일한 무게가 내 몸에 작용을 했을 때내 몸에 드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은 그만큼 그 무게가 내 몸을 무너뜨리려는 힘이 작게 든다는 뜻이고, 그 결과 조금 더 안전하게 무게를 들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덜 쓰면 보디빌딩 측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무게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안전한 포지션, 즉 에너지가 적게 드는 포지션에서 운동을 했을 때 빠른 증량을 할수 있고 또한 근비대 효과도 뛰어납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무게를 들 수가 있고 또한 더 안정된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보디빌딩 훈련 중 몇몇 운동들은 일부러 이 안전한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운동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슴 운동에서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을 들때 항상 몸에 가까이 들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근데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 할 때는 덤벨과 내몸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라면 일부러 덤벨 플라이라는 운동을 할 때는 이 거리를 더 멀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내 몸에 걸리는 부하가 더 많게끔 해주는 보디빌딩 운동 방식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고요. 또 이제 파워리프팅식 벤치와 보디빌딩식 벤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파워리프팅 벤치는 이렇게 팔꿈치를 몸쪽으로 끌어오는 것들을 대부분 파워리프팅 벤치라고 하고, 보디빌딩 벤치는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각도를 보디빌딩식 벤치라고 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알겠듯이 팔꿈치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조금 더 무게 컨트롤하기가 편해지고, 멀면 멀수록 무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게 무게를 자극을 느끼며 들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기본만 충실하다면 어떤 운동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거창한 이름의 물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몸과 물체가 가까우면 가볍게 느껴지고 멀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최대한 가볍게 들기 위해서 바벨과 가까이 다가서는 운동이 파워리프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면서도 바벨을 적당하게 무겁게 들기 위한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보디빌딩 방식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다 똑같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드는데 조금 가볍게 들 거냐? 무겁게 들 거냐? 조금 천천히 들 거냐? 조금 빨리 들 거냐? 목적에 따라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뀔 뿐이지 두 운동은 서로 아예 다른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운동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큰틀 안에서 크게 크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얘기를 하다가 잡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